중간중간 인식이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시간으로 막 분석이 되는 네.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차가 그럼... 있다 없다. 네, 제가 직접 온 이곳은 자율주행 자동차 평가용 데이터를 만드는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아, 예.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태라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언젠가 자율주행차들이 쓸 데이터들을 도로 주행을 하면서 확보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아까 전원을 여기 켜셨는데 예. 이 컴퓨터랑 이 기계에 대해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나가서 도로상에 차량, 보행자, 네. 도로상에 있는 모든 그 객체들을 다 찍어오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구성은 네. 이제 여기 보시는 카메라가 전방, 후방, 측방 해가지고 카메라 4개 있고요. 네. 이제 라이다가 있습니다. 라이다가 총 3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라이다하고 GPS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다는 레이저를 발사하고 주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3D 환경을 고해상도로 스캔하고 지도화할 수 있죠. 그러나 라이다는 빛을 활용하기 때문에 악천 후에는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레이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물체의 속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전파이기 때문에 악천 후에도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라이다보다 해상도가 낮아서 정확한 모양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내부에 이제 차량의 속도, 가속도, 위치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센서가 있거든요. 이제 과성 센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센서가 또 안에 하나 있고요. 데이터가 이제 각각 다 들어오는데 얘를 이제 여러 장면들 찍은 거를 동일한 시간대에 동기화한다. 네, 맞습니다. 제 주행 데이터를 저희가 받기 전에 이제 센서 고정하는 작업부터 저희가 네. 진행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먼저 도로 주행을 약간 하면서 실험 자동차의 위치와 이동 방향 등을 보정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모두 표시되면 보정 완료. 그럼 바로 데이터 수집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로우 데이터처럼 들어와가지고 예. 그걸 그렇게 표시는 안 되네요. 앞에 뭐 기둥이 있다. 기둥인지 꼬깔폰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표시는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시간으로 막 분석이 되는 네.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네. 그 차가 그런 있다 없다. 네, 분석은 얘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네. 그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에 네. 다 밀어 넣으면은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이제 재구성을 해주는 거죠. 네. 네. 저 정도 거리면은 아 여기 약간 초록색 네.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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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희미하게 잡히긴 합니다. 희미하게. 예. 잡히는데 저 정도만 돼도 실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뷰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차량으로 다 인식을 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또 있으니까 네. 그 두 개를 같이 융합을 시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뭐, 무슨 뜻인가요? 라이다가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느 라이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아. 제가 이제 색깔로 네네. 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오, 멀리 있는 것도 인식을 하네요. 네, 거리가 여기 멀리. 지금 교차로에 이제 정차를 하고 있는 건데 저 멀리 차가 맞은편에 차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식을 하고 있고. 자동으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을 분류해 주는데 승용차 같은 일반 자동차들은 파란색, 트럭은 빨간색, 버스 같은 커다란 자동차는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중간중간 인식이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 차가 판단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게 와리가리 지금 왔다리 갔다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저런 게 자주 일어나면 네. 내 차가 자율주행 모드를 시작했을 때 언젠가 아 예 어 저 차 갑자기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갑자기 순간이동 차가 순간이동 막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 차가 못 가지 않을까? 이번에 보는 장면은 카메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도로 주행 중에 좌회전 차로 때문에 1차 직진 차로가 막힌 상황에서 실험 자동차가 2차로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오른쪽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사고가 나겠죠. 이어서 이 상황을 좀 전에 봤던 라이다 데이터와 합쳐서 가상 도로 주행 환경을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상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있었던 일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계 곳곳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데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의 책임으로만 했다가는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차를 포기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운전할 필요가 없는 탑승자의 책임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고율 수용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테스트하는 자율주행차들의 사고를 보면 대부분 사람이 운전하는 상대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와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 자동차의 사고율은 사람보다 낮은데도 일반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이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율보다 자율주행차 사고율이 상당히 낮아야지만 사람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질문만 먼저 할게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에서의 최종 목표는 어떤 건가요? 산업계에서 이제 관련 기술이 나오겠죠. 네. 그 기술이 나오면은 이제 안전 관련된 표준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네.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목표. 그럼 이렇게 자율주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바꾸고 데이터 가공하고 하는 것들 제가 직접 봤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엄청 모으고 연구하면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뭐 목표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라이더하고 이렇게 달려있는 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예, 뭐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도 이런 예,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네. 사실 접근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기업들이 KTA를 통해서 데이터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고 더 안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예. 그들이 막 시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KTA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예. 더 빠른 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거죠. 예.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